밖에 없겠는데 지금 이거 돼 있네요. 식약처 단속반이 택배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상자엔 전문 의약품들이 가득합니다. 신진대사를 높이는 에페드린 염산염. 몸의 수분을 빼 근육을 선명하게 해주는 이뇨제 프로세미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려는 유방암 치료제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근육 강화를 위해 몸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약품들이지만 오남용 시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전문적으로 판매한 사람 있죠? 네, 제가 이거를 판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전문 의약품 등 208개 품목 25만 개를 불법 유통한 일당 7명을 검거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을 했던 이들은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든 뒤 의약품을 빼돌려 직접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도매상들끼리 약품을 주고받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불법 매매 시장에선 이런 한국 의약품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암암리에 폐쇄적으로 먼저 접근하게 돼서 판매되게 되고요. 외국에서 가져오는 약물들은 브랜드가 없고 회사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약품들을 처방 없이 복용했을 땐 심장과 콩팥이 손상돼 온몸이 붓고 뇌 손상도 올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전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들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체험할 수 있겠죠. 식약처는 불법 약물은 부작용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